자, 오늘은 이제 비료와 6종에 대해서 할 건데, 이제 5단원 이제 첫 번째 내용이고요. 5단원은 제목이 뭐야? 한 페이지 넘어가서. 인류 건강과 과학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와 관련된 거야? 내 몸뚱아리 잘 보존하는 거랑 관련된 거지. 잘 먹고, 잘 살고, 잘 싸고, 이런 거야. 잘 먹고 잘 싸는 게 행복한 거지. 잘 먹고 잘 입고 잘 싸면 되는 거야.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 행복하게 산다라고 하는 건 내가 걱정 근심 사는 건데, 그러니까 먹는 거와 그다음에 먹는 거, 이제 마시는 거, 그리고 내 몸이나 뭐에 걸렸을 때,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할 거냐, 면역은 그 전이고 예방 차원이 면역인 거고, 병이 실제로 걸리게 되면 너무 이겨내야지. 그러니까 진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비료와 6종에 대해서 볼 텐데, 이제 나눠서 볼 거예요. 비료 먼저 보고, 그냥 6종 볼 건데. 먼저, 비료라고 하는 건 뭐냐라는 거지. 비료라고 하는 건 뭐냐. 자, 비료라고 하는 건말 그대로 뭐야? 영양물이지, 영양물. 비료는 영양분이야. 뭐의 영양분이에요? 토양. 토양? 그러니까 토양에 영향을 주는 건데, 누가 잘 살게 돼? 우리. 식물이 잘살수 있도록. 왜냐면 그 식물을 누가 먹으니까. 우리. 동물이 먹거나 우리가 먹고, 그러니까 그 식물 먹은 동물도 우리가 먹는 거예요. 결국 최종적으로 인간이 잘 먹기 위해서입니다. 이 식물의 영양분, 즉 비료라고 하는 거는 식물의 영양분이 되는 거지. 응? 그쵸? 결국엔 뭐야? 비료를 쓰는 이유는 뭐 때문에 쓴다? 식물을 잘 키우기 위해서.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비료라 그래요. 식물의 영양분이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제 그게 비료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식물이 잘 자란다라는 거는 우리가 뭘로 이해를 해야 돼? 식물의 영양분이잖아. 영양분은 왜 먹는 거죠, 우리가? 영양분 왜 섭취해? 에너지. 에너지를 얻고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작용을 조절하고 몸을 구성하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그럼 식물이 뭘로 구성되는지 알면, 그리고 뭘 에너지를 활용하는지 알면 비료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 그치? 그럼 식물체는 뭘로 구성됐어? 식물체의 구성. 식물체의 구성. 식물 역시도 뭐야? 생명체니까 뭘로 되어 있어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죠. 우리가 알듯이 세포는 뭘로 만들어졌어? 우리 몸에 이런 여러 영양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영양소 어떤 게 있죠? 우리가 3대 영양소와 부영양소라는 개념이 있죠. 그치? 그 중에 뭐 있어?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그 다음에 무기역류, 물, 그리고 바이타민 이런 게 있습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세포를 원활하게 일을 할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런 영양분이 필요한 거지. 즉, 식물체가 필요로 하는 영양분을 잘 공급해주고 식물은 잘 자랄 수 있게 되는 거죠.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게 바로 비료다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럼 이제 우리가 실제로 어떠한 비료를 활용하고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식물은 그 여러 가지 비료 중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어떤 성분이 있어. 어떤 성분이 중요하냐? 바로 질소라고 하는 성분이 왜 중요합니다. 질소는 왜 중요할까요? 질소가 중요한 이유. 대기. 대기를 구성하니까 질소는 중요합니까? 네. 생명체에 있어서 질소가 중요한 이유. 생명체. 뭘 구성하니까? 단백질과. 단백질과 핵산에. 구성 원소죠. 그래서 질소는 중요합니다. 특히 단백질 같은 경우는 몸을 구성하고, 그다음 여러 가지 몸의 생리 작용을 조절하죠. 효소, 호르몬, 항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핵산은 뭘 해요? 유전 물질을 저장하거나 운반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질소는 중요합니다. 근데 얘네들의 구성 원소임에도 불구하고 질소는 또한 어떤 원소예요? 매우 안정한 기체입니다.
왜 안정한 기체예요? 질소는 어떻게 결합해 있으니까. 삼중 결합을 형성하고 있죠. 결합이 잘 끊어져 안 끊어져? 안 끊어집니다. 그래서 식물체는 질소를 직접 이용할 수 있어 없어? 우리가 이제 숨을 쉬잖아요. 공기는 질소가 가장 많아. 숨 쉬면 질소 우리 몸에 흡수되죠. 그렇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아. 들어온 그대로 다시 나갈 뿐이에요. 맞아요. 직접 이용할 수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이 질소를 공급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래서 비료라고 하는 건 바로 이 질소를 잘 넣을 수 있어요. 또 하나, 여기에 더불어서 필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 두 가지 더 있어요. 칼륨과 인이라고 하는 이런 성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칼륨 같은 경우는 식물의 생장에 크나큰 조절하는 무기염료고요. 인 같은 경우도 핵산의 구성 원소일 뿐만 아니라 여러 무기염료로서의 이런 기능을 지니는 거지. 그럼 이 질소를 어떻게 이용해야 될까? 질소를 어떻게 이용해야 되느냐라는 거지. 질소 어떻게 이용할까요, 그럼? 질소 과자. 질소 과자로 이용해야? 질소 과자로 이용해? 어떻게 이용하면 되겠어? 그래서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 질소 고정이라고 하는 작용이 필요한 거야. 질소 고정 작용은 뭐냐? 질소 기체를 뭘로? 안정한 질소 기체를 뭘로? 질소 화합물로 바꿔주는 거예요. 어떤 형태? 이온의 형태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디에 녹아서? 물에 녹아서 흡수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이 질소 원소를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슨 과정이냐? 바로 질소 고정이라고 하는 단계인데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야? 질소 순환. 고정. 질소의 순환의 원리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뭘 알아보도록 하자. 질소 순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소는 대부분 뭘로 존재해? 질소 기체로 존재하죠? 네. 질소 기체로 존재합니다. 이 질소 기체, N2라고 하는 이 질소 기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직접 활용할 수가 없어. 근데 공기 중에 있는 이 질소 기체가 뭘 받으면? 에너지를 받으면 화합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럼 어떤 에너지를 받느냐? 질소 기체가 뭐에 의해서? 질소 기체가 에너지를 얻는 방법 첫 번째, 이런 게 있어요. 뭐에 의해서? 하나는 번개에 의해서, 방전에 의해서. 자, 방전에 의해서 질소 기체가 어떻게 되느냐? 질소 화합물 NO나 NO2로 바뀌게 돼요. 일산화 질소나 이산화 질소의 형태로 누구와 결합했어? 산소와 결합을 하게 된 거죠. 혹은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질소 화합물인데 어디에 섞이게 되면? 구름에 섞여서 비가 내리죠. 비가 내리게 되면 이게 이제 어디에 녹아? 빗물에 녹아서 땅에 내리게 돼요. 자, 땅에 내립니다. 땅을 촉촉히 적시면 이제 어떤 형태로? 질산 이온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내리게 됩니다. 질산이온. 질산이온은 NO3- 혹은 아질산이온이라는 걸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 자, 질소 기체가 방전에 의해서 일산화 질소나 이산화 질소로 바뀌게 되고 이게 빗물로 내려오는 이 과정. 아까 우리 뭐라 그랬어? 이거를 질소 고정이라고 그랬죠. 그 중에서도 이제 방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화학적 고정 작용합니다. 화학적 고정 작용이 일어나는데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비가 내리는 거. 그러니까 요 과정을 뭐라고 불러? 질소 고정이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렇게만 질소가 바뀌는 게 아니야. 또 하나는 어떻게 그런 변화가 되느냐?
어떤 형태가 있냐면 그 중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 식물 중에서는 콩과 식물이 있어. 콩 종류의 식물이 있어요. 이 콩과 식물의 뿌리에는 어떠한 박테리아가 살고 있습니다. 박테리아라고 하면 세균이죠. 세균. 뿌리혹 박테리아라고 하는 이 세균이 살고 있는데 이 질소 고정 세균이라고 불러요. 이 질소 고정 세균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콩엔 어떤 성분이 많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 단백질. 단백질 성분이 많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단백질 성분. 그래서 질소 고정 세균 같은 경우는 뭘 하냐면, 자, 이 질소 있죠? 이 질소 기체를 뭘로 바꿔주느냐? 암모늄 이온의 형태로. 암모늄 이온의 형태로 바꿔주는 거예요. NH4+. 이런 형태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고정작용을 뭐에 의해서? 생물에 의해서. 생명체에 의해서 고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생물학적 고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뭐야? 뭐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단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렇지. 질소 고정이라고 한다. 질소 고정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치더라 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암모늄이나 질산이온을 만들어서 이제 뭐가 자라나게 돼? 식물체가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몬스터 같아. 그만 약해. 자, 식물이 자라나, 식물. 자, 어떻게 돼?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 이온을 뭘 이용해서? 이온 형태로 흡수를 하게 됩니다.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식물체가 쑥쑥 자라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실제로 이제 질소고정세균은 어디 산다? 콩과 식물에 산다 그랬잖아요. 옛날 선조들께서는 농사 지을 때 어떻게 농사를 지으셨느냐? 작물을 심은 다음에 그 둘레로 콩과 작물을 심어뒀어요. 강낭콩이나 이런 걸 심어둔단 말이에요. 얘네들 뿌리와 박테리아가 질소를 고정시키니까 충분히 이러한 물질들을 흡수해서 자라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지. 그럼 이제 먹은 요 식물 이제 누가 먹습니까? 사람, 동물. 누가 와서 먹나요? 토끼. 아 좋았는데. 아 눈이 뭐야? 안돼. 자 이게 뭐야?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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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차 소비자에게서 생산자가 이제 1차 소비자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피식을 당하는 거지. 이렇게 옮겨지는 거죠. 섭취하잖아. 냠냠냠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토끼 누가 먹어? 호랑이. 그 찌끄러운 게 먹어요? 혹시 호랑이야? 어. 그 토끼 몸통 무너가지 않았어? 어쩌게 고양이처럼 생겨가지고 토끼가 더 커요. 멀리 있나? 커도 돼. 얘는 누구예요? 호랑이. 호랑이. 2차 소비자 예산을 잡아먹히게 되는 거지. 이러면서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넘어올 때 그중에 이제 중요한 건 식물의 뭐 말은 사체나 토끼의 유해. 호랑이 유해 같은 경우는 다시 어디로 가? 땅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지. 이러한 형태의 물질을 우리가 다 뭐라고 불러? 이러한 형태의 물질을 사체 배설물. 그렇지. 유기물이라고 불러요. 유기물. 사체 배설물은 유기물이라고 부릅니다. 자, 사체나 배설물 등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게 되고요. 근데 공기 중에 질소 기체가 있었는데 계속 이렇게 땅에 쌓이게만 하면 돼? 안 돼? 쌓이게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다시 이제 어떻게 돌리키는 과정도 있어야 돼요. 위로 올라와요. 이걸 다시 질소 기체로 되돌려주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내려진 작업이 필요하고 다시 옮겨주는 작업이 필요해. 그럼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 과정은 탈 질소 질소 작용 작용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관여하는 세균이 있는데 이 세균을 탈 질소 세균. 세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까 여기 뭐 있었는데? 질소 고정 세균이 있었잖아. 여기는 탈 질소 세균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과정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기능이 있게 되는데 암모늄 이온을 이렇게 암모늄 이온을 질산 이온으로 바꿔주는 기능이 또 하나가 있어. 이렇게 화살표가 방향이 좀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바꿔주는 과정이 있어요. 암모늄 이온 질산 이온으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질화작용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관여하는 균이 있으니 이거를 질화 세균이라고 부릅니다. 제 배터리가 어때요? 어? 쌤 15분 남았었어요.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충분히 수업할 수 있어요. 하고 나서 끄면 됩니다. 질화 세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네. 네, 이러한 기능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근데 자 이제 그러니까 토끼나 호랑이나 뭐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식물이나 다 질소를 직접 이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직접 이용이 안 되니까 어떤 형태로 유기물이나 이온 형태로 어떻게 흡수하더라라는 거지. 유기물이나 이온 형태로 흡수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질소 고정이 되는 과정은 대체적으로 방전이나 아니면 이런 콩과식물에 의한 질소 고정 작용됐단 말이에요. 화학적 고정이나 생물학적 고정만 가능해요. 그러면 이러한 과정을 조금 더 원활하게 수행을 할 수 있다면 원활하게 수행을 할 수 있다면 식물체를 키우는데 유리하겠어? 불리하겠어? 유리.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옛 선조들께서는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그럼 이제 이러한 사체나 배설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뭘 만들었어? 천연비료인 퇴비라는 걸 만들어서 사용했어. 퇴비. 그러니까 그 검정공신 알아? 검정공신. 네. 만화 보면 맨날 그 똥퍼하고 다니는 똥찌개 지고 다니는 아저씨 있잖아요. 네. 그 똥 왜 가져와? 비료 만들려고 가져가는 거예요. 비? 비료. 요거 천연비료 퇴비 만들려고 가져가는 거. 이거를 지푸라기랑 섞어줘. 그래서 이제 뿌려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숙성시켜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그럼 농작물이 잘 자라죠. 유기물이 충분하죠. 이러한 작용.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건 뭐뭐 기억하셔야 되느냐? 세균들. 여기 이제 질소 고정 작용 중에서 질소 고정 세균 대표 종이 뿌리오 박테리아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질화 작용, 질화 세균. 그리고 여기 탈질소 작용을 하고 있는 탈질소 세균이라는 것이 존재하더라라는 것만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나요? 다 알았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근데 이러한 과정이 쉽게 일어나지 않잖아. 양이 많지도 않고 방전이고 맨날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연구를 했단 말이야. 많은 연구. 그 중에서도 이 식량 생산에 지대한 공을 세운 두 과학자가 있으니 그게 바로 하버와 보슈라는 사람이에요. 하버와 보슈. 자, 그래서 자 암모니아 흡성 암모니아 합성이라고 하는 이 경이로운 사건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모니아라고 하면 어떻게 만들어져? 암모니아라고 하면 어떻게 만들어져? 수소 기체에 뭐가 반응해서? 질소 기체가 반응을 해서 두 개의 암모니아를 만들어내요. 이게 기본적인 화학 방식이잖아. 근데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조건이 어떻게 돼요? 책에 안 나와 있나요?
그런가 봐요. 여기가 이 조건이 성립을 하려면 기압이 엄청 높아야 돼요. 기압이 높아야 되고 온도도 되게 높아요. 거의 한 300에서 500 기압. 200에서 300 기압에 온도는 한 300에서 500도, 600도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반응이 쉽게 일어날 수 있어? 아니야. 안 된다라는 거야. 근데 누가? 하버와 보시라는 사람이 뭘 했냐면, 하버와 보시가 한 일이 뭐냐면 이 반응 있잖아요. 이 반응을 뭘 이용해요? 촉매를 이용합니다. 촉매를 이용을 해서 훨씬 더 낮은 조건에서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뭘? 암모니아를 대량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할까요? 암모니아 대량 생산을 하는 게. 이게 중요한 사건이니까. 이 암모니아를 뭘 만들 수 있습니까? 비료 중에서 암모니아를 그냥 쓰면 독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식물이 죽어버려요. 식물이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뭘 만들었느냐? 요소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요소. 여러분, 쉬 속에 들어있는 것도 요소죠. 예전에 들어있는 것도 요소죠. 이 요소를 이용해서 이제 뭘 만들어? 비료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요소 비료를 많이 활용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비료? 화학 비료지.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비료가 세 가지가 있어. 많이 쓰는 비료가 세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식물체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칼륨, 인, 그리고 질소, 이 세 가지는 꼭 필요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비료는 반드시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산 비료, 요소 비료나 인산, 칼륨 비료 등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왜 중요하냐? 칼륨 같은 경우는 성장, 식물의 생장에 관련이 있고, 이는 어디에 쓰일까요? 핵산. 그리고 질소는 단백질과 핵산을 만들어낼 때 매우 중요하게 활용이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뭘 만들어요? 얘네들이 들어간 비료를 생산을 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연적으로는 얘네들을 얻기 위해서 천연적으로 이제 유기물을 얻어다가 이걸 다시 뿌렸죠. 다시 뿌렸어요. 그래서 활용을 했는데, 이제는 이 천연적인 방법이 아니라 합성을 시켜서, 화학적인 방법으로 합성을 시켜서 만들어내게 된 거지. 그래서 비료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게 됩니다. 자, 비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비료라고 하면 비료에는 뭐가 있다? 두 가지가 있더라. 뭐와 뭐? 천연 비료와 합성 비료가 있더라. 천연 비료는 우리가 흔히 이제 퇴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퇴비. 천연 비료는 퇴비. 여기 있잖아요. 이 천연 비료. 그래서 이제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일단 천연 비료는 어떻게 만들어? 죽여요? 분뇨에다가. 죽인다고? 분뇨에다가 뭘 섞어? 아, 왕겨나. 죽이는 게 아니라 분뇨. 왕겨나 아니면 지푸라기. 이런 걸 섞은 뒤에 어떻게 해요? 숙성을 시켜. 숙성. 분뇨. 응답. 응답. 똥똥. 왕겨는요? 왕겨는 그 껍데기 있잖아. 쌀. 아, 쌀 껍데기. 껍데기. 왕겨. 그다음에 지푸라기 같은 걸 섞어서 만들어내는 숙성. 뭐라고 하나요? 발효 작업을 거치는 거지. 발효를 시키는 거지. 거기다 합성비를 어떻게 만들어? 합성비를 어떻게 만들어? 합성해서. 그치. 화학 반응이나. 화학 반응을 통해 뭘 시켜요? 물질을 합성해서 만드는 거야.
좀더 공정이 간편하죠. 그럼 천연비료는 좋은 게 뭘까? 천연비료는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뭐야? 장점은 뭘까요? 천연비료의 장점. 일단은 친환경적입니다.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이 있어요.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 천연비료. 어떤 장점이 있어요? 흡수율이 높인데요. 그쵸. 흡수율이 높아요. 흡수율. 흡수율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서 친환경적이라는 얘기는 환경을 많이 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야. 흡수율이 높아. 그래서 굉장히 좋지. 근데 천연비료는 단점이 있어요. 거기에 반해서. 어떤 게 문제가 되느냐? 더러워요. 그치. 위생적이지. 위생적이지 못해. 무슨 얘기냐? 퇴비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뭐가 발생할 수 있냐면 전염병이 발생할 수가 있어. 전염. 막 파리, 모기 이런 거 많이 날아다닐 거 아니야. 퇴비니까. 전염병이 되게 쉬운 거지. 또? 시간이 걸려요. 그치. 효과가 늦어요. 효과가 늦습니다. 빠르게 작용하지 못해. 왜 그러냐면 숙성, 발효되는 기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유기물이 세균에 의해서 분해자에 의해서 무기물로 분해가 되고 다시 흡수되는 이건 시간이 조금 더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효과가 늦는 단점이지. 거기에 반해 합성비료는 어떠냐? 매우 위생적이죠. 합성비료는 매우 위생적이에요. 그래서 매우 깔끔하지. 거기에 반해 효과도 더 빨라. 효과가 매우 빨라요. 그래서 쓰면 좋겠지. 하지만 합성비료는 거기에 반해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토양의 산성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산비료, 질산비료를 쓰다 보니까 매번 토양의 산성화가 있어서 매년 뭘 뿌려줘야겠냐? 이거는 석회가루. 매년 다시 뿌려줘야 된다고 하는 단점이 있는 거.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야? 가장 좋은 건? 합쳤어요. 그치. 가장 좋은 건? 어떻게 해라? 잘 조절해서. 뭐 해야 된다? 활용해라 라는 거지. 활용.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비료라고 하는 건 이런 거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영양분인데 누구의 영양분? 식물. 식물이 흡수하는 영양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식물이 잘 흡수하기 위해서, 잘 키우기 위해서 자 식물체를 구성한 세포에 필요한 물질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질소잖아. 물론 질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와 뭐? 인과 칼륨도 중요하죠. 그중에 이제 질소에 대해 알아보자면 질소는 단백질이나 핵산을 구성하는 기본 원소인데 근데 워낙 안정한 기체이다 보니까 화학반응을 잘 하지 않아. 그래서 직접 이용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이용해야 돼? 질소 고정을 시켜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질소 고정하는 방법은 공기 내의 질소 기체가 어떻게 방전이나 혹은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서 생물학적 고정, 화학적 고정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정이 되면 이온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식물체가 물 속에 녹아있는 이온 형태인 이런 질소를 흡수해서 자기 몸을 생략시키고 이 질소, 먹은 질소를 1차 소비자와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를 끊임없이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더라. 그리고 식물체, 동물체의 사체나 배설물에 의해서 이걸 이용해 유기물이 만들어지면 땅에 계속 유기물이 쌓이게 되는데 그러면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 정말 사라질 거 아니야. 이거를 다시 돌리기 위한 탈질소 작용이라는 게 있더라. 그래서 끊임없이 질소는 뭐 한다? 순환을 하더라. 그리고 그 내부에서도 암모늄 이온을 질산 이온으로 바꿔주는 이런 질화 작용이라는 것도 있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유기물을 이용을 하지. 전통적으로는 이 유기물을 이용을 해서 식물을 키웠죠. 그러니까 이제 퇴비를 많이 활용을 했잖아. 이렇게 만든 게 퇴비인데. 아무래도 퇴비만 쓰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더라. 그래서 더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누가 하버와 보쉬라는 과학자가
암모니아를 새로이 합성하는 방법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뭘 이용해서? 촉매를 이용해서 암모니아를 대량 생산하게 되고 이 암모니아 이용해서 요소 비료를 만들어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화학비료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겁니다. 이 화학비료를 만들어내게 되면서 식량 생산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더 이상 농부들이 고생하지 않고 작물을 많이 키울 수 있게 되었죠. 그러면서 상공업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된 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비료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성분으로 되어 있느냐? 칼륨이나 인이나 질소가 풍부한 게 이게 비료의 주된 성분이더라 라는 거고, 자, 질소 같은 경우는 단백질 핵산의 구성 원소이고, 그 다음에 인은 핵산의 성분이면서, 그 다음에 칼륨은 생자 발육 촉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비료에 반드시 들어있어야 된다. 그럼 비료에 대해 구분을 해보자. 비료에 두 가지가 있는데, 뭐와 뭐? 천연비료와 합성비료가 있더라. 천연비료는 다른 말로 이제 퇴비라고 부르는데, 자, 분열을 왕이나 지푸라기 나귀 같은 거에 같이 섞어가지고 뭘 시켜? 발효를 시키더라. 그러니까 썩는 과정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분해자가 스스로 이제 분해를 하게 되는 거. 이때 뭐가 발생해? 굉장히 많은 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한겨울에 퇴비 쌓아놓잖아요. 눈이 쌓이면 거기만 눈이나 녹아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옵니다. 매년 봤었죠. 우리 집 옆에, 내 어린 시절에 살던 집 옆에 뭐가 있었냐면 축사가 있어요. 축사. 우리 누렁소들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하느라고 그런 얘를 키웠단 말이에요. 항상 이제 퇴비가 많지. 항상 보면 거기 지나갈 때마다 그 약간 나중에는 그 냄새도 익숙해져서 이제 정겨운 냄새가 나더라고요. 항상 왕겨랑 이렇게 퇴비가 섞여 있었어. 이렇게 산처럼 돼 있는데 거기만 항상 눈이 녹아 있었어. 그런 게 있었죠.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그리고 땅에 뿌렸을 때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잘 흡수가 돼서 흡수율이 높더라. 식물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위생적이지 못해요. 전염병을 많이 일으킬 수 있고, 그리고 얘기도 하나 하자면 어떤 게 있냐면, 옛날에 이제 퇴비를 많이 뿌렸잖아요. 그러면서 항상 뭐가 돌아? 기생충. 알아요? 여러분, 장 속에 있는 기생충. 지금은 기생충이 있다 그래, 없다 그래? 거의 없어요. 기생충이랑 먹을 필요가 없어. 우리 몸에 기생충이 안 살거든. 장에 있는 기생충이 여러 가지 이로운 작용들을 합니다. 면역에 많이 관련된 작용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은 많이 없죠. 저기 어디더라? 어디 대학교 가면 서민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기생충을 참 좋아하시는 분이야. 서민이야, 서민. 기생충이 사랑스럽대. 아무튼 그게 매년 어떻게 돌게 되냐면, 우리가 음식물을 먹죠. 음식을 먹으면 거기에 그 배추나 무 이런 데에 기생충 알이 붙어있어요. 그런 요게 먹는 거야. 그럼 기생충 알을 까겠지? 살다가 이제 어떻게 돼? 우리가 응가할 때 알을 배출을 합니다. 그럼 그 응가가 어디로 가? 밭에 가죠. 뿌리잖아. 그럼 그 알이 이제 어디? 배추나 이런 데 묻어가지고 다시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야. 기생충의 순환이 끊임없이. 그런 걸 말해요. 왜? 지금은 없지. 퇴비를 안 쓰잖아요. 그래요? 응. 그래요. 그러니까 기생충이 순환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지금 기생충이 살지 않아요. 기생충을 물론 많이 먹었겠죠. 60년대, 70년대만 해도 퇴비를 많이 썼기 때문에 기생충이 되게 성분이 느껴져. 먹고, 이게 장터 같은 데 가면은, 오늘 그런 거 있잖아. 뭐, 오늘만 날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파리들. 와가지고 막. 예약 한번 잡숴봐 뭐 이런 거 있는데 먹으면 뭐 이렇게 살이 포동포동 찌고 막 이런 거. 먹으면 기생충이 쫙 나오는 거예요. 먹고 이제 몇 시간 전에 응가를 시키는데 뭐 이제 펑 가는 게 막 이런 것도 볼 수 있었어. 선충 같은 거 응가 그런 거 나오는 거지. 나도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내가 그렇게 뭐 옛날 사람은 아니잖아. 나도 여러분 세대잖아요. 나도 본 적은 없어요. 듣기만 했으니 그랬어. 그래서 위생적이 못하고 전염병이 잘 돌았지. 여기는 퇴비를 뿌리면 거기는 파리나 모기들이 많기 때문에 전염병을 많이 돌아. 효과가 좀 늦어요. 흡수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흡수율은 높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고, 거기에 반해 합성비료는 훨씬 위생적입니다. 뭐 질산비료 가가지고 파리가 알까진 않잖아요. 그렇게 되고 효과도 굉장히 빠르고 금방 효과가 나타나죠. 뿌리면 그 즉시 거의 효과가 나와. 하지만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가 있고, 이게 이제 물에 녹아서 토양오염이나 수질오염도 일으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토양의 산성화, 질산이나 인산을 뿌리기 때문에
pH가 떨어져요. 그럼 이거를 매년 석회가루를 뿌려서 pH를 다시 올려주는 이런 작업을 또한 수행을 해야 되죠. 제일 좋은 건 뭐다? 잘 조절해서 써라 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비료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이 파트에서 이제 환경오염 부분 있잖아요. 이게 지구학 어미로 넘어가게 되면 환경오염, 토양오염이나 수질오염을 따로 또 다뤄요. 농협과 더불어서 부영양화라는 걸 일으키기 때문에 뭐 BOD나 COD 이런 개념 그것도 나중에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다음에 이제 6종 할 거고요. 6종 6종에 대한 거는 우리가 꽤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짧은 거를 많이 할 필요가 있진 않은데